푸드 신기록 18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의 역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이 레스토랑은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인데요. 기록까지 오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의 역사는 289년! 오! 와! 잠깐만,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거든요? 1800년대까지는 조선시대였어요. 1900년대 넘어서부터 이제 일제강점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맞네 맞네. 저 좀 알면 안 돼요? 노인과 바다를 쓴 헤밍웨이는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레스토랑 중 하나다 라고 극찬을 할 정도였고요.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고야는 무명 시절 이곳에서 접시 닦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었죠. 1725년에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에는 이 집의 대표 메뉴인 포치니 유아 사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요리는 새끼 돼지구이로 레스토랑을 처음 문을 연 순간부터 지금까지 대표 메뉴로 이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창업주 이름을 따서 만든 레스토랑 이름까지 변하지 않고 쭉 유지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으로 꼽히게 된 겁니다.